한 남성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집에 무단 침입을 한 뒤 잠을 자고 있는 소년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 폴리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 남성이 켄터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어린 소년을 칼로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자백을 한 뒤 검거되었습니다. 팁톤 씨 가족들은 지난 12월 7일 월요일 새벽 4시쯤 미국 켄터키주의 버세일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32세인 로날드 익센터스 씨가 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익센터스 씨는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서 약 17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엌칼을 집어든 뒤 위층에 있는 침실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6살짜리 로건 팁톤 어린이의 머리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로건 어린이의 11살짜리 누나가 잠에서 깨어났고 남동생의 방에 있던 침입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막으려고 자신의 몸을 그를 향해 던졌으며 아버지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익센터스 씨를 제압하고서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로건 어린이는 칼에 머리를 수차례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두 자매가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익센터스 씨는 살인과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여전히 그의 살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